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 특별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에는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밤사이에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수도 오늘만큼은 좀 행복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갭 상승을 한 이후에는 오히려 쭉쭉쭉 흘러내리는 다소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좀 안타까운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이 급등을 했던 이유가 우리 연준에서 FOMC 회의 결과가 75BP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거는 기존에 시장이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던 이슈였고요. 항상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는 알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던 이슈가 아닙니다. 바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죠.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하고 급등을 한 건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 그치! 라면서 갭상승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다소 힘이 빠지는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도 그렇고요. 시장도 늘 새로운 이슈를 원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것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 강의까지 이동평균선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 거래량 공부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또 뉴한 마음으로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와 더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와 함께 1대1로 이 질문도 주실 수 있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혹은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부분들 질문 주시면 되고 또 장중에 이슈도 제가 빠르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고 사진 찍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연결이 되고요. 저는 QR코드 찍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100원의 문자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오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들 또 질문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8월 중순부터는 노란톡방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또 많이 입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 새로운 내용인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이 주식 대가의 명언 먼저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폴 세뮤얼슨이라는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특히 1970년대에는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프리드먼과 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프리드먼과 세뮤얼슨, 이 두 분의 이 두 경제학의 거장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관련된 책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겠네요. 일단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니까 우리 투자를 할 때는 페인트가 마르거나 풀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해야 합니다. 흥분을 원한다면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800달러를 가지고 라스베이거스로 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충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요. 페인트를 직접 칠하시거나 또 풀이 자라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가장 또 공감할 수 있는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야식이 땡기는 시간에 라면 사진을 가지고 온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라면을 안 끓여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라면 같은 경우는 라면 끓이기를 하는 거는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물을 넣고요. 저는 스프를 먼저 넣어요. 이 스프가 먼저냐 면이 먼저냐 라면 끓이기 순서에 약간의 논쟁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물을 넣고 뭐 스프든 뭐든 재료를 넣고 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쉽게 완성할 수 있는 요리가 바로 라면이죠. 그런데 라면 물이 빨리 끓지 않는다고 일정한 온도 100도씨가 되어야지만 물이 끓는데 끓어라 언제 익나 자꾸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고 언제 익지? 고사만 지내고 있는다고 절대로 물이 빨리 끓지 않거든요. 우리가 페인트를 칠할 때도 페인트가 말랐나 안 말랐나 만져보니까
덜 말랐네 하고 뭉개지고 오히려 시간을 더 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 자라라 자라라 이거 언제 자라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절대로 빨리 자라지 않죠. 우리 라면 끓이기를 할 때도 일정한 시간 즉 될 때가 되면 이 맛있는 라면이 완성이 되고는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기업을 매수를 했다면 정말 가치가 있고 적정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뒀다면 시장에 의해서 혹은 여러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어찌됐든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경우가 이 대다수기 때문에 우리는 우직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샘유얼슨도 얘기를 했고요. 차라리 재미를 원하고 그런 인내심, 정말 좋은 종목을 사두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없다면 차라리 도박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시장 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매번 오르지만도 않고요. 매번 빠지지만도 않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길게 횡보를 하는 구간도 있고요. 또 상승을 했다가 하락도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등락을 거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 이런 대세 상승장에 우리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실 이런 정말 대상승기 사실 시장을 몇십 년치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흔치 않은 엄청나게 큰 기회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와 주식 정말 재밌네. 자고 일어나니까 돈이 복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주말은 싫고 공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하루 종일 이 주식으로 내가 돈을 매일매일 버는 그런 재미를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으로 재미를 느끼신 분들께서는 똑같은 재미를 시장이 무관하게 하락장에서도 혹은 이런 횡보장에서도 사실 이런 상승장에서는 웬만한 종목을 사더라도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 쉬웠던 장에서 했던 정말 재밌게 투자를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락장에서 혹은 횡보장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느꼈던 재미를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아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이쯤 되면 바닥이겠지 했는데 또 빠지네요. 이런 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사실 이 매수를 매일매일 정말 이 종목이 많다라고 해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데도 매일매일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장을 겪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 투자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 주식의 목적이 재미보다는 정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상적인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이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예금 금리만으로는 예적금만으로는 우리가 우리 욕심만큼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서 이 큰 돈을 또 적은 자금으로도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은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큰 자금이 필요한데 주식 같은 경우는 금액에도 제한이 거의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주식인데 손쉽다 보니까 더더욱 재미로 하는 이 주식 매매를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신대가 방송 첫 날이었을 거예요. 첫 시작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인데요. 투자라는 거에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시면 일단 이 한자어는 재물을 던지는 것이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여기까지는 사실 똑같습니다. 도박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대는 행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우리가 도박과 투자를 구분해주는 이 구별해주는 단어가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 바로 이 투자를 구별을 해주는 게 시간과 정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더라도 하루 30분만 투자해서 운동을 해요. 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헬스장에 이 돈을 투자했더니 시간도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돈만 대고 그냥 올라가라 라면 빨리 끓어라 페인트 말라라 라고 바람만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적정한 투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주식을 재미로 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간혹 저도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품질 대비해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정말 이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몇백,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가볍게 막 던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신가 이유를 들어봤더니 주식은 게임머니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주식 투자를 재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소중한 자금을 굉장히 도박처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들이지 않고 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신대가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투자의 의미를 한 번 더 상기를 하시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는데 거기에 걸맞는 내가 원하는 이익에 맞는 내 정성과 시간을 쏟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뮤얼슨의 얘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풀이 자라는 것, 그리고 이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지, 그냥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기만을 원한다면 차라리 이 라스베이거스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또 시간과 정성을,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투자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노란톡방 많이 이용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도 드리면서 또 함께 공유하기 좋은 질문들은 우리 방송 통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의미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제가 봤는데 예시 차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해드리면서 차트들을 많이 띄워드리는데 그 예시 차트가 과연 며칠 이동평균선인지 이게 5일선인가요? 10일선인가요? 혹은 일봉인가요? 주봉인가요? 월봉인가요?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예시 차트를 띄워드릴 때 굳이 며칠 선입니다, 뭐 월봉입니다, 일봉입니다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강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적인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차트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며칠 이동평균선에도 어떤 이동평균선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혹은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 모두 동일한 기법들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세하게 구별을 해두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또 궁금해하시니까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필요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분홍색은 5일선, 여기 갈색선은 11선, 파란색 선은 20선, 노란색 선은 60선, 그리고 초록색 점선은 120선, 검은색 실선은 240선 이렇게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종목들은 일봉 예시를 많이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뭐 제가 같이 적어드렸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일봉인지 월봉인지 주봉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 며칠 선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는 따로 차트 보시면서 돌려보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이동평균선이든지 이게 5일선이든 11선이든 또 60일선이든 이 장기 이평선이든 월주 일봉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즉 이론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단기는 말 그대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힘은 약하죠. 힘은 약하지만 빠르게 시세를 반영하는 이점이 있고요.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평균선보다 긴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임은 느려요. 주가가 막 등락을 하는 와중에도 장기 이동평균선은 느긋하게 평평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은 느리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의 힘은 지지 또는 저항의 힘은 단기 이평선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봉별로 보더라도 일봉보다는 주봉이 훨씬 더 좀 긴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힘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월봉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흐름을 아주 세세한 등락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큰 흐름을 큰 관점에서
나타내 준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강의 내용은 이전에 이평선도 그렇고요. 캔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래량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노란톡방에서 받은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받았는데 이 질문 역시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강의를 해드리면서 여러 곳에서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검색기 또 저만의 검색기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기법들도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조지표나 기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도 굉장히 아무도 안 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보조지표를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굉장히 흔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동평균선, 캔들 그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제가 보조지표를 다 적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일부 우리 차트를 볼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정말 많은 보조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적어왔습니다. 일단 거래량 지표만 보더라도 뭐 VR, MFA, OBB, 뭐 PBT, 추세지표 보시면 스토캐스틱, MACD 쭉쭉쭉쭉 해서 파라볼릭, SAR까지 또 변동성 지표도 볼린저 밴드, 이격도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엔벨로프, RSI 등등등 기타 지표까지 있습니다. 디마크 지표, 피봇 지표 와 정말 이 많은 지표들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직업을 전문가로 하고 싶어요 어디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 전부 다 한 번씩 이론적으로 공부는 해볼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에는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역시나 이 너무 욕심이 또 컸던 탓일까요? 많은 지표들을 여기 있는 모든 보조지표들 그리고 제가 적어두지 않은 그 수많은 지표들을 전부 공부를 해서 나는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이 차트를 마스터할 거야 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수많은 보조지표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자 남아있는 보조지표들 볼까요? 이동평균선 보이고요. 볼린저 밴드 보이고요. 스토캐스틱 보이고요. 거래량 보이고요. 또 캔들 보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보조지표 있을까요? 이 지표는 뭔가 되게 신선한데요? 생각하시는 지표 있을까요? 아마 주식 차트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거의 다 익숙한 보조지표 드릴 겁니다. 사실 많은 보조지표들을 저 역시도 공부를 해봤지만 정말 보조지표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쓰는 보조지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아는 보조지표, 정말 아무도 모르는 보조지표, 그런 지표들은 사실은 확률 역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지표들을 공부를 해본 결과, 결국은 저의 기본 차트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가장 흔하게 쓰는 지표들이었고요. 물론 다른 지표들을 중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만한 지표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지표들은 말 그대로 보조수단으로 필요할 때마다 설정을 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목산인,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이고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목, 바로 일목균형표의 창시자입니다. 앞에 일봉 차트라서 아마 일목균형표가 보이진 않았는데 일목균형표도 제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보조지표고 특히 일목균형표도 많은 분들께서 쓰시는 지표이기도 하죠. 자, 이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지표가 가장 잘 맞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트 남들이 다 쓰는 거 그걸로 분석을 하면 정말 나는 특별해질 수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수많은 숨어있는 보조지표들 제가 직접 만들어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차트 분석을 할 때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많이 쓰는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다 공부를 해두면 좋아요.
다 공부를 해두면 뭐 적재적소에 알맞게 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다 해본 결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게 제가 지금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정말 다 공부를 해서 나는 마스터를 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 차트를 이론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고 싶고 다방면으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깊은 내용들 또 다양한 보조지표들 공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기본에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이 기법들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을 일단 완벽하게 숙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전 내용들 복습하기 전에 자, 지금까지 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꼴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노란톡방 조금 더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화면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화단에 나오는 링크가 너무 짧았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큰 화면 통해서 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충분하셨나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또 노란톡방 통해서 저에게 궁금했던 부분들 질문 편안하게 주시면 되고요. 혹은 QR코드 찍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진승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앞서서 화면에서 QR코드 찍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란톡방 입장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와 함께 또 소통도 하면서 아침에 시황과 장마감 시황도 또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차트는 어느 한 가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전부 다 머릿속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차곡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지 이거를 첫 번째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두 번째 공부했던 거 저번 주에 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세 번째 공부한 거 또 잊어버리고 자 이렇게 하나씩 없애면서 공부를 하면 의미가 없겠죠. 자 처음에 공부했던 것들 기반으로 한 단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기 싫으시죠? 앞에서 강의들 하나씩 전부 보고 오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복습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 키워드로 표시를 해봤고요. 자, 첫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게 바로 실기차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쭉 차트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차트만으로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차트가 너무 안 좋은데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급등을 했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실이 뭐였을까요? 바로 실은 실적. 이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그전에 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업이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급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기업 바로 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호실적을 냈고 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이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섹터 전반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차트, 와 이 종목 정말 실적이 쓰레기인데요? 적자만 계속 내고 있는데요?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만들어두고 급상승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슈. 아, 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요. 기업 전망도 별로 좋지 않아요. 차트도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무상증자 이슈가 떴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에서 한동안 잔잔하다 싶었는데 또 뭐 1대4 무상증자 이런 것들 뜨면 갑자기 급등을 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제가 정리를 했을 때 크게 이 네 가지 범위 안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만들어집니다. 실적과 기업과 차트와 이슈. 우리는 이 네 가지 모두를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차트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 중요한데 시장이 횡보를 하거나 특별하게 뭐 갑자기 급등을 하는 종목들, 섹터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주도를 해서 올라가는 장이 아닌 경우에는 차트가 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지만 뭐 어느 게 조금씩 비중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차트의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차트 공부를 먼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부했던 거 잊지 맙시다. 실기차이 모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 실적과 뭐 기업과 이슈 분석에 대해서도 제가 또 신대가 방송에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세입니다. 추세는 크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이 추세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상승 추세는 일반적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것,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한 것, 그리고 횡보 추세는 크게 관계는 없고 요 고점과 저점들 간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추세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 하락, 횡보 추세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추세 전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상승 추세선을 이탈해버리면 이제는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횡보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을 돌파를 하면 이제는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을 하면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공부를 했고요. 즉 우리가 타점,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에 주목을 하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캔들 같은 경우도 와, 이 캔들 공부하셨던 분들 석별형, 색별형, 뭐 장대양봉 또 뭐가 있죠? 도지형, 잠자리형, 비석형 등등등 이름들 굉장히 복잡해서 공부하다가 접어야지, 책 덮어야지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제가 그런 이름에, 복잡한 이름에 압도당해서 포기하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만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 공부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 캔들에서 윗꼬리는 굉장히 안 좋대요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이유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추세 패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뭐 쌍봉, 쌍바닥, 헤드앤숄더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었고 핵심은 중요한 거는 추세 패턴 역시도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시점들 또 공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말 많이 공부를 했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하셨던 거 잊지 말고 또 쌓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 이평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강의에서 끝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이 내용들만 알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이평선만큼은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간단해서 읽기 쉬운 방향 그리고 지지와 저항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배열, 정배열,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격도까지 이평선에 대한 공부까지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동일했죠. 우리는 매수 타점, 매수 맥점을 잡기 위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이평선에서도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 이런 구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복습을 좀 꼼꼼하게 했던 이유 왜냐하면 이 거래량을 공부를 하게 되면 오늘 공부를 할 거래량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더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분석의 확률을 높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공부했던 추세 캔들, 그리고 패턴, 이평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확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확률을 높이러 가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왜 확률을 높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먼저 이 거래량이 뭔지부터 역시나 기본적인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거래가 된 양, 시장에서 매매가 된 주식 수를 의미를 하고요.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조금 더 풀어서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자가 나는 지금 매도를 하고 싶어요. A라는 종목을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매도를 할게요 라고 했는데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매수자가 저는 그럼 A라는 종목 1,000주를 만 원에 사겠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가 이루어졌죠. 매수를 하려는 사람,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적정한 가격대에 합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주수에 대해서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1,000주가 A 종목에 대한 1,000주가 바로 거래가 된 양,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매수자가 저는 A라는 종목 1,000주가 아니라 500주만 사고 싶어요. 만 원에 500주만 사고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9,500원이 되면 나머지 500주를 살래요 라고 한다면 지금 체결이 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를 해서 체결이 된 거래량은 500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가 만나야지만 자, 만나서 이루어지는 주수가 바로 거래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거래량에 대해서도 이제 주식 공부를 하셨던 분들, 차트 공부를 하셨던 분들 약간의 개념들이 머릿속에 잡혀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래량, 대량 거래량,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아, 제가 항상 문제를 너무 못 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답정너같이 제 질문에 어투에서 답을 약간 바라는 듯한 또 말투가 나왔는데 5초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상승 확률이 높은, 즉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5, 4, 3, 2, 1. 정답은 X입니다. 자, 거래량이 많은 종목, 흔히 대량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여러분들께서 매수해야 되는 종목,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자,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위쪽 차트를 지우고 거래량만 가지고 왔어요. 대량 거래량이 터졌네요. 그럼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겠죠. 추가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드네요. 그러면 주가가 서서히 빠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자, 근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일단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 빠졌다가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올라가겠죠. 와, 근데 더 큰 거래량이 들어왔네요. 더 올라가겠죠. 와, 근데 또 더 큰 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와, 이 종목 너무 좋다.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동안은 잠잠했지만 올라가겠네, 하늘 뚫고 올라가겠네 라고 하는데 뭐 이젠 또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빠지겠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거래량 차트만 보고 주가의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다음 화면 보니까 실제로 움직임을 보니까 오히려 거래량이 들어오고는 빠졌어요. 제가 앞서서 거래량만 보고 그린 차트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빠지기도 하고요. 또 거래량이 들어오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거래량과 주가에는 이 거래량만 보고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이클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보시면, 이 주식 차트책을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저점인 상태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주가도 서서히 올라가고요. 거래량이 고점을 찍으면, 거래량이 최고치를 찍으면 주가도 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주가도 서서히 떨어진다라는
굉장히 이론적인, 즉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하기 힘든 뭐 그런 내용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 이론적인 내용에도 전제가 되는 부분은 주가가 바닥권일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즉 거래량을 단독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거래량만 가지고 주가 예측도 할 수가 없는데 왜 거래량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래량만 가지고 거래량만 보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도구는 아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이 많다라는 게 의미를 하는 것 정확하게 짚고 가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앞에서 거래량의 개념을 짚었지만 매수자도 많고요.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매수자만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거래량이 많다고 지금 살려는 사람이 많다. 즉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면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기본 개념부터 하나씩 짚고 가볼게요.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매수자만 많았다라는 게 아니라 매수자도 많았고 매도자도 많았고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모두 많았던 종목, 그리고 그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욕구가 딱 맞아떨어지는 가격대에서 체결이 된 물량, 그 양을 바로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매수자도 많고 매도자도 많고 매수하려는 돈도 많고 매도하려는 돈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 즉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았던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하루 동안 오갔던 자금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종목에서 움직였던 자금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적은 자금으로 움직였던 종목보다는 아, 믿을 만한 움직임이구나. 믿고 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소수가 참여를 한 거래보다 다수, 많은 사람, 많은 자금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움직임은 믿을 수 있는, 즉 신뢰도가 높은 움직임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다가 의미를 하는 거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라 무작정 좋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신뢰도가 높다. 지금 움직임에 대한 신뢰도, 이 믿을 수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자, 이 신뢰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 단어예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이 신뢰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고 계속해서 이 차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면 자, 즉 신뢰도, 방향성도 알 수 없는데 거래량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닌데 이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의 의미를 보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많은 자금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자금이 아니라 매수도 많았고 매도도 많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만큼 보는 눈이 많은 종목, 매집된 물량, 자금이 막 흩어진 게 아니라 그날 뭐 일봉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날에 거래가 됐던 양이 많은 매집된 물량이기 때문에 힘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분석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추세 패턴을 보고 아 지금 이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돌파를 하는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 자 여기서 캔들에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아,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 이 캔들은 이 움직임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움직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시원치 않아요. 거래량이 뭐 평소보다 적거나 그냥 평소랑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상승이 돌파를 했지만 확률은 거래량이 많을 때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즉 앞에서 제가 복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량을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에 초점을 맞춰서 신뢰도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거래량을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많다는 게 과연 뭐예요?
거래량이 많은 게 뭐 어떤 종목은 1,000주가 될 수도 있고 1,000주는 너무 적나요? 뭐 10만 주가 될 수도 있고 100만 주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많다의 기준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종목 간의 단순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에는 뭐 100만 주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종목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해당 종목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기존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으로 움직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650만 주가 거래량이 빵 정말 많은 거래량이죠.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네. 근데 앞전 거래량과 비교를 했을 때 캔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즉, 이 65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에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반대로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주가 터졌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600만 주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량 거래량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앞전 거래량보다 적은 정말 이 적은 거래량에 속했다면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50만 주의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에 띄는 엄청난 거래량, 특히나 앞전 전날에 대비해서 1700%에 달하는 거래량이 터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대량 거래량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600만 주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비해서 70%밖에 되지 않은 거래량, 자, 그리고 50만 주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비해서 1700%나 되는 거래량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량 거래량에 대한 기준은 종목별로 다르게 잡아야 하겠고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세력의 힘이 강할수록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돈이 많은 세력일수록 돈을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돈을 많이 움직일수록 거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큰 세력이 자금을 운용하고 있구나, 주가 변동도 커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거래량만으로 주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 즉 저점에서 추세를 돌리는 대량 거래량은 좋은 거, 강력한 매집 신호. 하지만 고점에서도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자, 이거는 의미를 하는 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털고 빠져나갈 때도 대량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나쁜 거, 즉 같은 대량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이 꼬이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거래량이라는 거에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대량 거래량, 같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좋은 거,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량 거래량은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주가의 위치 자체가 애매하죠. 이미 정배열 상태에서 상승을 쭉 하고 나서 심지어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우리 캔들 공부할 때 고가권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은 세력이 물량을 털 때가 많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고가권에서 윗꼬리가 달린, 즉 세력이 물량을 터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구나,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신호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자, 그 이후에 주가는 쭉 빠졌고요. 마찬가지 이제는 대량 거래량,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 이전에 비해 가지고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5,700%입니다. 이전 전날 거래량에 비해서 5,000%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거래량은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던 60선을 돌파를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높구나, 이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계속해서 저항을 맞으면서 60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돌파를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니까 그 이후 흐름을 보시면 제가 차트를 떼서 온 게 방금 표시한 부분이 여기였어요. 이 자리였는데 이후에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서
좀 적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떼서 왔는데 자, 이전 화면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요 자리로부터 해서 추세를 돌려준 자리부터 해서 아, 신뢰도가 높은 상승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대량 거래량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바닥권에서 우리가 고가권에서 대량 거래량은 크게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고가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아, 여기서는 물량을 털어낼 신호가 되겠구나라고 오히려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주목을 해야 하는 건 바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신호고요. 자, 그리고 대량 거래량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들께서 애매해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바로 1년 동안 없었던 52주 신고 거래량이 터지거나 혹은 전날 대비해서 500%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퍼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선 차트들에서 몇 개 보여드렸는데 자, 이런 흐름들 보시면 거래량이 빵 솟았고 이게 대량 거래량인지 아닌지 종목별로 비교가 좀 힘들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단에 거래량 하단에 작은 글씨로 퍼센트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각각 HTS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 아래쪽에 있는 이 퍼센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전날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거래량이 터졌는가 요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500% 이상이거나 혹은 과거 1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없었던 가장 많은 거래량이 솟았을 때 이거를 우리는 대량 거래량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TYM 같은 경우는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마찬가지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다가 대량 거래량 바로 1325%, 1000%가 넘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존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60일선을 돌파를 합니다. 즉 거래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 TYM의 이 돌파는 신뢰도가 높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돌파구나라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TYM의 이후 주가를 보시면 자, 여기 제가 표시를 해둔 부분 이후의 주가를 보시면 이때부터 해서 쭉 상승을 크게 했던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IB김영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갑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선을 쭉 그어, 아이고, 다시요. 깔끔하게 선을 쭉 그어보니까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663% 전날 대비해서 500%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 이 박스권 상단 돌파는 이 추세 전환은 믿을 수 있는 추세 전환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제로 IB김영의 이후 주가 역시도 크게 자, 요 자리네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요게 조금 솟아난 거래량으로 보이지만 앞선 차트에서 600%가 넘는 거래량임을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주가가 크게 올랐음을 이 박스권 상단 돌파는 의미가 있었던 신뢰도가 높았던 움직임이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무라는 종목도 보시면 사실 뭐 요거는 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적인 가치 말고 차트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장기 이동평균선인 24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래량을 가리고 본다면 이게 신뢰도가 높은 상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아,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1670%라는 1000%가 넘는 대량 거래량이 포착이 됐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를 돌려주는 움직임은 신뢰도가 높다, 믿을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 시점부터 굉장히 급등을 한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처음부터 포인트로 이 단어는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래량은 신뢰도다.
신뢰도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거래량을 차트로 분석을 할 때, 차트에서 거래량을 활용을 할 때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만으로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공부를 했던 추세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한 신뢰도를 얻는 수단으로 거래량 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서는 또 앞으로 매매하실 때 조금 더 확률 높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